자, 일단 우리 팀 저그 저그 토스 데스티니 김님 홀덤주아님 훈님 세이비어스톤님 이보라돌이님 반갑습니다. 자, 상대 종족은 테테전이에요. 테테전 테테저면은 일단 견적사 나오는데 살짝 여유가 좀 있다 싶으면 이제 뮤탈 저그링 하면 되구요. 보통은 이제 히드라 리스크인데 이번에 그래도 뮤탈 저그링 한번 가볼게요. 히드라 너무 흔하니까. 자, 일단 해처리를 일단 먼저 낙지해줍니다. 자, 얼마 스포닝도 빠르죠. 자, 노 스포닝스 해처리 가면은 약간 이 성클러시가 사실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스포닝 바로 좀 따라가주고요. 자, 그리고 테란 입구에다가 오브로드를 한 마리 다 깨워놓고 자, 오브로드 마린 오브로드 마린 조심하라고 일단 얘기를 좀 해놓습니다. 자, 해처리 또 끊어주고 내 입구에다가 이제 오브로드를 젤페스트를 일단 우리 팀 토스가 상대 테란 저 둘 중에 한 명 입구에다가 그냥 포토를 지어가지고 딱 성공시키는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고요. 자, 이거 오브로드 이거 잡으러 아마 마린 갔을 겁니다. 상대가 테란이 있을 때는 그냥 상대 본진에 그냥 오브로드 안 띄운다 생각하면 돼요. 어, 갔죠? 마린. 자, 그리고 네 번째 처리 올려주면서 가스를 갖다가 두 개 갑니다. 14에 2 가스 갑니다. 14에 2 가스. 살리나 어, 좋네요. 마린을 잡아버리면서 굿. 자, 그리고 오씨 자, 바로 빨리 도망가줘야 됩니다. 잡히고 작업하면 기분은 상당히 좀 덜었거든요. 자, 자, 그리고 해처리를 갖다가 이제 다섯 개 다시 올려주고요. 막 끄지라. 그렇지, 칠러 좋아요. 뒤에 40이 좋고요. 되게 좋아요. 자, 이게 바로 팀플이죠. 자, 상대는 지금 오브로드 잡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못 잡았단 말이죠. 좋아요. 그러면 이대로 이제 뮤탈리스크를 좀 가도 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가고 있습니다. 압박 좋고요. 자, 계속 이제 드론을 뽑아주면 됩니다. 어, 그 나이거든요. 자,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뚝배기나 이런 걸 좀 깠을 때 빵러시가 한번 들어올 겁니다. 투칼라 그리고 마린 메딕 그리고 히드라까지 합류 딱 했을 때 상당히 파워가 강력하니까 조심해줘야 됩니다. 자, 오케이. 자, 레어가 완성되면은 스파이어를 갖다가 두 개를 지어줍니다. 두 개 지어주고 퀸즈 네스트 이걸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챔버를 두 개 지어주고 그리고 스파이어를 올린 다음에는
쪽가스를 6개를 돌려줘야 되거든요. 4개를 추가로. 자, 그리고 이제 저글링에 바로 찍어놓고. 자, 그리고 전진성큰을 좀 해주는게 좋거든요. 전진성큰. 자, 그리고 바로 하이브. 왜 하이브를 빨리 가냐면 저글링을 이제 조합을 해줄건데 저글링이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. 출! 출! 설마 뚫리고 나 죽나? 설마 죽나? 설마 죽나요? 설마? 설마 얘? 역시 마리 메딕 무섭지요? 하지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, 여러분. 이제 다 막히게 돼 있단 말이죠. 그거 다 막히게 돼 있다, 얘가. 당황할 필요가 없거든요. 자, 가스 올려주고. 자, 그리고 이제 해처리를 한 3개 정도 더 올려주고. 아, 좋아요, 피가 솟! 25킬이면은 솔직히 올 당했다 보고. 나이스 올. 자, 처리를 이제 이렇게 구해 처리를 돌려줍니다. 구해 처리. 자, 그리고 뮤탈 반 젤링 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페라 다크, 어, 좋네요. 자, 공격은 언제 가냐? 이거 1111 업 되면 갑니다. 자, 신주형식 저글링 뮤탈이죠? 뮤탈 저글링 이거 무시하다가 이 골로 가는 아들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그러고 업글, 어, 됐어요. 저 업글 다 됐지요. 자, 그리고 바로 업 상태 싹 때리주고요. 대스리 사러 와가지고 내 일꾼을 갖다가 조질 수가 있다. 벌써 저 142야 공구가. 자, 6부대. 그 정도면 엔간한 병력들은 좀 약간 씹어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. 자, 그리고 옆탱 같은 것도 뭐 이 뮤탈로만 제거를 해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빌드라 볼 수 있고, 기동성 일단 되게 좋고요. 센고! 아, 럴커가 있네 근데. 자, 그냥 뚫는 거예요. 왜냐, 저글링 뮤탈이잖아요.
이봐라 이봐라 다 뚫린다 다 뚫린다 이거 봐봐라 다 뚫린다 이거 세죠? 자 그리고 뮤탈 저글링도 약간 추가로 뽑아주고요 토끼도 못 가겠죠? 자, 일단 백렬 한번 잡아먹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적으니깐요 자, 그 아까 럴커 그 어디갔노?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골리아스? 저그린 뮤탈을 믿어요 여러분들 상대 강력 보니까 자 그리고 해철이 한 10개 정도 더 늘려주고요 어? 아! 자 그 와중에 일단은 견 때려주는 거는 상대 좀 좋은 플레이였고요 어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커맨드가 엄청 좀 딴딴해 보이네 세맨을 좀 팔라놨나 씨. 자 뭔가 데미지가 좀 잘 안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 들고요 대처리 많이 들리고요 자 이미 상대는 좀 졌어요 상황이 턴이 완전히 우리 팀 쪽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센터를 뺏겼잖아요 테란이 센터를 뺏겼다라는 거는 약간 이미 좀 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그 상대가 이제 럴커를 많이 쓰는 타입의 그 유형의 이제 그런 이제 저그를 만나면은 그럴 때는 온리 뮤탈을 해주는 게 좀 좋거든요 상대를 이제 막았다 싶으면은 계속 이 저그링 뮤탈이 들이닥쳐가지고 계속 뭔가를 부수고 있는 게 하기 때문에 지금 상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7부대. 또 가부즈. 우선 과감하게 들어가요, 과감하게. 이게 저그스러운 플레이지. 과감하게 들어갑니다. 이제 끝났네 커맨드 깨지는거 봐봐라 봐봐라 좀 더 세죠 깨지는거 봐 배숫 좋아요 자 아이언살러님 김복진님 SH님 SJK님 비프리 헬로 최상빈님 그래그래